자, 이번에는 현자세를 통해서 옆구리 부분을 늘릴 수 있는 사이드 스트레칭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현자세로 자리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오른발은 앞에 있고요. 왼발은 뒤로 보내서 왼발등을 골반 옆으로 내려놓으실 거예요. 자, 오른발은 발 뒤꿈치가 내 몸과 가까이 최대한 당겨주십니다. 무릎끼리 일직선인지 정렬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숨을 마시면서 허리를 한번 쭉 펴시고요. 자, 오른손이 등 뒤로 가서 왼손으로 오른쪽 손목을 잡아주세요. 자, 최대한 가져오셔서 오른쪽 손이 내 허벅지 안쪽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힘드신 분들은 손등이 허리를 감싸 안아도 괜찮아요. 자리를 잘 잡으신 다음 우리 반대손은 골반 옆에 컵 모양으로 내려놓으세요. 숨을 마시면서 허리를 한번더쭉 펴주시고 천천히 우리 왼쪽으로 기울여 주십니다. 한두뼘 정도 옆에 가서 손바닥을 내려놓으시고 자, 목에서 힘을 한번 툭 풀어 볼게요. 목 옆에 뒤끝이 편안하게 이완되는 걸 느껴봅니다. 숨을 마시면서 턱을 살짝 하늘 위로 올려주셔서 앞목의 흉쇄 요돌근을 쭉 이완시켜 주세요. 내쉬는 호흡에는 반대로 턱이 어깨 쪽으로 가까워지십니다. 목 뒤에 상부 승모근 그리고 목의 뒤끝까지 이완이 되십니다. 자, 두번더 해보실게요. 마시면서 턱이 하늘 쪽으로, 내쉽니다. 턱이 어깨 쪽으로 내려갑니다. 마지막 마시고, 내쉽니다. 천천히 정면을 바라보시고요. 이제 우리 조금 더 내려가 보실 거예요. 자, 여러분의 왼손이 조금 더 내려가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한번 최대한 내려가 볼까요? 이때 오른쪽 골반이 너무 뜨지 않게 바닥으로 꾹 눌러주십니다. 자,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상체를 기울여서 오른쪽 옆면, 복직근, 그리고 외복사근의 이완을 충분히 느껴보세요. 숨을 한번 내뱉고 후 천천히 등 뒤에 있는 오른손을 하늘에서 원을 그리면서 쭉 뻗어주십니다. 팔뚝이 귀 옆머리에 가까워지면 더 좋으시고요. 팔꿈치에는 각이 없으세요. 자, 쭉 손끝을 뻗어서 시선 오른쪽 손끝 바라보실게요. 그 상태로 호흡 세번 가십니다. 양쪽 자골 엉덩이뼈가 뜨지 않게 바닥으로 꾹 눌러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호흡 두번 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셔서 양손 무릎 위에 올려놓고 호흡 조절하실게요. 자, 이제 반대쪽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왼쪽 다리가 앞으로 오시고요. 오른쪽 발은 뒤쪽으로 보내서 발등이 골반 옆으로 가시게. 자, 뒤꿈치 최대한 몸쪽으로 잡아당기고 무릎끼리 일직선 만들어서 정렬을 맞춥니다. 이번에는 왼손이 등 뒤로 갑니다. 오른손으로 손목을 잡고 최대한 가져오세요. 허벅지 안쪽을 손끝으로 잡으신 다음, 자, 오른손 바닥으로 내려놓고 한두뼘 정도만 내려가시면 좋아요. 그 상태에서 고개에 힘을 한번 툭 풀어 보실게요.
목 옆에 목의 피끈이 이완되십니다. 자, 마시면서 턱을 하늘 쪽으로, 내쉬면서 턱이 쇄골과 어깨 쪽을 향합니다. 자, 두 번 더 반복해 주실게요. 마시고 내쉽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천천히 정면 바라보시고 이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더 내려가 보실게요. 너무 무리하지 않고 내 몸이 무리가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진행을 해보십니다. 이번에는 등 뒤에서 왼손이 하늘에서 크게 원을 그립니다. 왼쪽 손끝 쭉 뻗어주시고요. 시선도 왼쪽 손끝 바라보실게요. 호흡 세 번 가십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실게요.